우리 정치의 맥과 혀를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정치 1타 김성태가 협치와 화합으로 풀어줍니다. 정치의 맛.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의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 요즘 뭐 정치가 실종되니까 네. 마치 투견 뭐 싸움판처럼 네. 그걸 지켜보는 이 국민들이야말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국민들 힘들어요. 아, 이 정말 투견판은 죽게 하면 까무러질 정도로 네. 이 투견 개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그걸 즐기는 그 주변 사람들 네네. 보면은 다 좀 그렇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런데 대한민국 대다수의 국민들은 일상에서 다 자기 가정을 위하고 또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네. 너무 이 정치가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네. 이런 국가가 병이 들어요. 그럼요. 마음에 병이 들면은 네. 산업 기업 현장 전반적으로 힘들어지는 네. 거예요. 이때 정치가 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정치가 실종되면요. 부자들 힘 있는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서민들 힘 없는 사람들은 어렵거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보니까 조금 애써주세요. 예, 예. 저는 실종된 정치 좀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제 뭐 재판정에 이제 네. 뭐 출석을 하고 또 그러면서 또 그 이재명 대표의 입에서는 또 입에 담지도 못할 그냥 험한 소리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또 여야는 더 격앙되어지고 네. 그다음 내일 나올 내용도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몇 달째입니까? 네, 그런데 정부 여당이 좀 잘해 주세요. 정부 여당한테 지금 책임을 지금 권한을 줬지 않습니까? 예, 자 지금 현재 국회 입법 권력은 민주당이 월등하게 셉니다. 네. 국회는 국회 차원에서도 민주당이 그냥 이재명 대표 앞서가지고 그냥 참 무지막지하게 가죠. 또 반대적으로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자신들을 너무 힘들게 네. 그냥 몰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다. 싸울 수밖에 없다. 네. 이런 건데 저는 이런 때 다시 정치를 부활시키고 살려야 돼요. 살려야죠. 그런 선수들이 지금 양 진영에 다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요. 싸움닭만 있고 그냥 예? 객한 뭐 그런 논조나 객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어의구사에 그냥 여야가 다 같이 그냥 함몰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래되면 정치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네. 국가적으로도 안 좋아요. 네. 국민의힘에서도 윤핵관이라는 분들 그리고 대통령 주변에 있는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강성 발언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친명계 의원들 강성 발언 쏟아내고 있습니다. 서로 대화는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오늘도 참 뭐 대통령을 또 입에 담지도 못할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또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또 거기에 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예. 그래서 조금 이게 좀 성찰하고 자성하는 어떤 그런 양진영의 시간이 정말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성찰. 이럴 때 이제 심판은 국민이 되거든요. 네? 국민이 심판인데 네? 대체적으로 이제 국민들의 지금 여론은 그래도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제가 뭐 꼭 그걸로 가지고 민주당을 공격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민주당도 지금 너무 거칠다는 거거든요. 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10%가 넘게 계속 알겠어요. 큰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당 정당 지지율을 앞서 달리고 있는 건 맞는데 네. 대통령 지지율 뭐 형편없다는 것도 또 말씀드립니다. 그런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정순신 사태 보십시오. 정부가 경찰 수사에 한국판 FBI의 수장을 뽑아놓는다는데 전 검사를 데려왔는데 이런 사람을 데려다 놓고 누구도 책임을 안 지고 누구도 사과를 안 하고 지나갑니다. 이거 좀. 저도 개인적으로 이 정순신 사태에 대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단호한 네. 입장으로 네. 뭐 저는 앞으로 경찰 수사를 비롯한 국민 여론에 부응하는 네. 뭔가 좀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누구 하나 잘못했다는 뭐, 사람이 없어요. 가해자는 맹문대를 갖다 이렇게 잘 지나갈 수 있었고 네. 그 피해자는 트라우마로 지금까지 고생하고 그렇죠. 이건 분명히 뭘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순신 이분도 네. 정부에서 그런 정말 중요한 그런 공직을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도 네. 자신이 이런 한마디로 어? 법조인의 어떤 그런 지위에서 네. 현직 검사의 지위로서 네. 대법까지 이 사건을 끌고 간 사람 아닙니까? 네네. 유일하게 행정소송을. 예, 예. 네. 뭐 그런 정도의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런 뭐 이 사생활이 있다 그러면은 네. 이거는 사실상 본인이 이야기하기 전에는 밝혀내기가 쉽지 않아요. 네. 아이 문제, 이런 가정의 사생활 문제. 그럼 자기가 과하게 대응하고 이게 그 피해자가 아직까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런 제안이 있더라도 맞지 말아야죠. 예? 맞지 말아야죠. 그리고 검증해서 이런 사람은 걸렀어야죠.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뭐 경찰 예. 그리고 법무부 예. 또 용산 인사 뭐 이 담당하시는 분들 검사 출신 이 부분은 분명히 아 뭐 이런 비판을 받아도 네. 할 말 없을 거예요. 네네. 이번 일을 계기로 네. 이제는 분명한 뭐 이런 차후에는 이런 개별적인 사생활 영역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좀 이제 충분한 반면 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나와야죠. 알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차기 국수본부장 또 검사 출신 온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런 부분은 검사가 또 검사다 이런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그거는 뭐 높아심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일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네? 전혀 그거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고 아, 그래요? 아직은 네. 아직까지는 네. 저도 모르죠.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뭐 어떤 분을 인사할지는 모르지만은 네. 뭐 이런 전철을 밟았는데 네. 또 일정 부분 경찰 그런 수뇌부 인사에 네. 이런 뭐 엄청난 새로운 조직을 출범시키는 수장에 적절한 어떤 인사를 이번에는 잘 그 발탁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검사 출신들이 요직에 너무 많이 간 거는 좀 사실이에요. 뭐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정치권에도 뭐 네. 지금 여야 간에 지금 싸우고 있는 허리 말하는 뭐 핵심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이 보면 다 법조인이에요. 대체로 네. 보면은. 그러니까요. 이 법조인들은 좀 그래도 균형 감각을 좀 갖추고 양쪽 진영이 좀 어렵게 싸우더라도 좀 이렇게 좀 상식적인 어떤 수준의 법조인답게 이렇게 정치를 해주면 좋은데 대려 이 뭐 법조인 출신들이 대려 싸움개예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싸움 따기고 그냥 싸움개가 돼 있어요. 이런 부분도 맞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검사 출신 중에 또 이게 국가수사본부장 찾으면 안 되는데 안 되죠. 자, 지켜봅시다. 지켜보자고요. 뭐 주진우 기자가 뭐 그렇게 또 하지 말라고 좀 하세요. 윤석열 대통령께도 많은 고언을 또 이렇게 아끼시지 않은 분이니까. 아니요, 지금 고언 안 해요. 지금 안 해요? 네, 네. 예.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예. 계속해서 아직 뭐라고 해야 되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문동준님께서 정순신 임명에 관련된 사람 중에 책임지는 사람이 왜 안 나옵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도 좀 국민들은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고 법무부고 뭐 이게 1차 인사 검증 책임에 있는 그런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좀 네. 책임 있는 뭐 대국민 대한 입장 사과 입장이라도 좀 분명하게 나오길 바라는 입장 충분하게 이해해야 네. 됩니다. 저희들이. 예. 예. 또 2차 검증 책임 있는 대통령실도 잘 몰랐다는 그 입장만 계속할 수는 없는 거죠. 네. 반면교사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앞으로 이런 절대 이런 없을 것이라는 그런 뭐 제도 개선에 네. 명확한 뭐 대안이 나와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가장 화합과 정치력에서는 좀 으뜸으로 꼽히는 분이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예. 상식적이고 예. 상임회장님. 예.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뭐 일제의 이 강점과 또 일제가 식민지 이 지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 선조들이 겪은 그 아픔과 고통을 절대 모를 수 없는 아 모르면 안 되죠. 아, 대통령이 그래서 역대 이제 대통령들이 3.1절 기념사에서 한 내용도 뭐 대통령실 그 참모들이 얼마나 비교하면서 했겠습니까? 예. 그렇지만은 이제 이 통제
통절한 이 반성과 사죄의 기반, 사죄에 기반한 그런 한일 관계가 사실상 1998년도에 김대중 그리고 오부치 선을 통해서 이제 네. 한일 관계가 많이 이제 회복되는 그런 국면을 맞이했었어요. 네, 그 당시에. 그렇지만 이제 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위안부 이 할머니들의 그 정말 원한을 풀기 위한 네. 정부적인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로 그것도 저 자신도 그때 19대 국회가 늦어지면서 한 달 세비를 저는 이 정신대문제연구소에 당시 윤미향 이사장인 뭐 그쪽 소장인 그쪽에 제가 저 세비를 한 달 전에 기부했어요. 기부하면서까지 네. 네. 윤미향 단체에 예. 그러면서까지 저는 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는 국회의원 되고 난 이후에도 박근혜 정부에 끊임없이 당시 윤 장관에게도 요구를 했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이후에 또 민주당 정권에서 너무 그걸 국가와 국가 간의 협약인데 그걸 또 이렇게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과정에 한일 관계가 이제 급속하게 나빠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 정권이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일본이 너무 과도하게 극우화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가 예? 이게 정권이 바뀌면은 아무리 진영이 다른 또 정당에서 이렇게 대통령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네. 국가와 국가 간에 체결한 약속은 또 지켜주고 자. 또 기업도 정부와 약속한 것도 지켜주고. 알겠어요. 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네. 다 그냥 없어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장님. 예. 자, 3.1절 기념사는요? 예. 3.1절. 좀 아쉽죠.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렇죠, 그렇죠. 자, 우리 요즘 뭐 코로나 팬데믹 이거 뭐 빗장 풀어지고 난 이후에 일본 지금 현재 제일 많이 가는 관광객이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네네. 특히 네. 많은 젊은이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아픈 상처가 있지만은 네. 미래의 지향자로 가까운 일본과 네. 우리가 새로운 문화도 접하면서 이제 우리가 세계 6위권에 경쟁력을 갖춘 나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에 막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너네들 네. 상종도 못할 인간들 또 그런 나라 이렇게까지 우리가 뭐 그렇죠. 갈 필요는 없다. 알겠어요. 뭐 그런 차원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일 관계 좀 회복시키고 네. 또 동북아 이 안보 위기를 또 같이 극복하는 측면에서 네. 미국과 공조하는 측면에서 한일 관계 좀 회복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시면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제가 윤 대통령과 지금 국민의힘 그 대통령실에 고언을 하나 할게요. 예, 하세요. 대통령 기념사 이 연설문이요. 예. 앞뒤 맥락이 잘 안 맞습니다. 네. 문장 관계도 조금 어설프고요. 네. 네. 좀 이 부분은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정가, 일본 언론에서 너무 지나치게 높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도 국민 자존심 상한다. 이것도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네. 뭐 중국 공산당 그 기간지가 뭐 오늘 또 중국의 입장은 너무 네. 미국에 함몰된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왔죠. 예. 뭐 상당히 이게 중국, 일본 다 예민하고 네. 뭐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최악의 한일 관계를 극복해서 네.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국가 대 국가로서 네. 좀 그런 배나의 어떤 목소리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 김성태 의장님이 좀 목소리가 좀 작아지네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네. 어차피 김기현 후보가 대세다. 그리고 결선 투표 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가장 먼저 하신 분이 김성태 의장이십니다. 그 이후에 다른 분들도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주진우 라이브 방송 나와서 제가 예측한 내용이 거의 틀린 적이 없죠. 아, 맞았어요. 네, 이 부분도 한번 봅시다. 네. 제가 볼 때는 1차에서 지금 이제 오늘 마지막 이제 합동 방송을 네, 해요. TV 토론입니다. TV 토론 방송을 하고 어제 마지막 합동 유세를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을 서울에서 하면서 네네. 다 맞춰버렸어요. 네. 이미 이제 웬만큼 판세가 거의 전문가들은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안철수가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네. 국민들의 어떤 그런 안철수에 대한 국민적 여론 지지를 덩어였고 이걸 당심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네. 그건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정당의 100% 또 책임당원으로 이게
판단되어지는 이 결과는 조직선거로 갈 수밖에 없고 조직선거는 김기현 지금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한데 네. 그 유리한 점이 제가 볼 때는 1차의 과반수를 네. 통과할 정도의 그런 지금 상당히 전국의 253개 이 당의 당원 협의회의 이런 지지 분포를 보면은 네. 대략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에 된다면 일단은 윤심 얘기를 한 거하고요. 그다음에 울산 땅투기 얘기 말고는요.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요. 전당대회가 이렇게 흐르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여야 관계를 정치를 어떻게 복원시키면서 네. 또 4월달 이제 이 전당대회 이후에는 또 이제 우리 당 원내대표가 또 선출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네. 이제 당대표와 원내대표 앞으로 사무총장 정책위장 이런 당 지도부가 네. 내년 총선을 대비한 당정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거며 네. 그리고 여야관계를 어떻게 집권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며 네. 또 국민들의 목소리를 때로는 가감없이 직언할 수 있는 그런 당정관계를 용산하고 이제 당의 관계를 어떻게 항립할 것인가. 그런 소신을 가지고 이렇게 좀 우리 당원들이 판단이 용이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사실상 25년 전에 땅 투기 사건, 그걸 땅 투기라고 보기도 그렇고 25년 전에. 네. 그런 걸 가지고 뭐 지금 뭐 거의 이것도 난장판이 돼 있는데 네. 이것도 볼상사라고요. 알겠습니다. 사실상 협치 전문가 김성태한테 물어봅니다. 네. 민주당 네. 요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지난주도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은 자가당척이고 이재명 대표는 시간이 갈수록 사면 초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오늘은 이제 한마디로 그 재판 시작했어요. 그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네. 때문에 방송 토론에서 허위사실 유포한 것 때문에 지금 재판받으러 간 거 아닙니까? 네. 앞으로 그러면 이제 대장동 이것뿐만 아니라 또 백현동 성남 FC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 이런 걸로 또 추가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아주 높아요. 그러면 그때 또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이런 사건들이 구속영장 청구는 또 민주당이 국회 절대적인 뭐 수위를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부결시킬 수 있지만은 기소되면은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제1야당의 공당의 대표가 2주에 한 번씩 법정에 서야 되니 그 당이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제가 예측한 대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네. 비명계와 친명계 간의 갈등이 이렇게 여기서 또 폭발하더라고요. 원래 그렇습니까? 정치란 게. 정치는 원래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따르고 추종하는 그런 뭐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치 보복이고 탄압이고 억울하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뭐 균형을 가지고 국민들 야당은 이건 국회에서 절대적인 쪽수로 될 일이 아니고요. 네. 야당은 의석수. 네. 국민의 성원과 죄송합니다. 국민들의 공조 속에서 네. 야당은 바람을 가지고 네. 집권 정부를 갖다 견제하고 때로는 국정을 또 이 압박하면서도 민심을 대변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민심이 별로 이재명 대표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비명계가 하는 그 목소리가 맞을 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래도 당대표 뽑아놓고 하루아침에 뭐 당대표가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데 그걸 뭐 체포영장 국민의 뜻이다 그러고 그게 손발을 맞춰주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이 시간 이후부터는 민주당이 냉철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야당은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민주당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 아,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민주당이 자가당책에 빠져 있고 이재명 당대표가 4만 초과에 몰려가지고 계속 저거 뭐 이제 재판 받을 때마다 검사 수사 시절에는 피사실 공포 때문에 네. 생방송이 되지 않은데 앞으로 이제 재판 받으면은 기소된 이 공소 유지 내용들이 전부 다 나옵니다. 네. 기자분들이 다 이제 재판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럼 그럴 때마다 민주당이 얼마나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은 민심과 진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가지고 민주당이 야당다운 활동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민석 의원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어려움에 빠져 있었던 그 국민의힘 예. 김성태 원내대표가 과거에 단식 농성을 하면서 천막 농성을 나서면서 드루킹 특검 관철했다. 그래서 박홍근 원내대표 단식을 하든 뭘 하든 김성태를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라 이렇게 얘기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뭐 역시 안민석이는 안민석이 답게 얘기하네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박홍근 그렇게 얘기하라고 시키신 거 아니에요? 아 전혀 그렇습니다. 네? 좀 곤혹스럽겠지만은 네? 그때 우리 당은 국민 지지가 지방선거까지 실패하고 네 계속 졌죠. 그렇게 하고 뭐 15%대 지지였어요. 정말 야당이 국민들로 버림받은 정당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뭐 옳은 이야기를 해도 전혀 국민들이 와닿지 않았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처절한 정말 그 야당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성이 중요한 거다. 네. 그래서 제가 국회 로텐더홀이나 네. 대표실에서 단식을 한 게 아니라 네. 국회 계단 앞에 계단 앞에서 예, 노숙 단식을 하면서 거기서 뭐 뺨도 팍 맞고 뺨도 맞고 아유, 뭐 진짜. 죽기 각오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좀 돌리고 이 야당의 주장 목소리를 드루킹 특검까지 관철하는 그런 과정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제1야당 민주당이 건강해지고 이 건강한 목소리로 또 윤석열 정부도 올바로 견제하고 또 윤석열 정부도 그런 늘 또 견제 속에서 좋은 국정 운영을 국민들의 바람대로 해나가면 그게 대한민국의 미래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큰 결심을 해줘야 됩니다. 즉 민주당에게 부담을 좀 덜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때 매크로를 돌린 게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새누리당 쪽에서 거의 매크로를 돌렸는데 나중에는 민주당 한 건이 이렇게 특검에 올라왔고요. 아, 주 기자님 그건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때도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그 북한 그러니까 팀들이 네. 같이 단일 팀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 목소리가 우리 당에서 한마디로 사주해가지고 그런 집단적인 매크로를 통해서 여론 조작이 있었을 것이다. 이게 당시 추미애 대표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경찰 수사를 의뢰놓고 보니까 민주당에서 막상 그랬어요. 민주당 당원들이고 걔네들이 드루킹 일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때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 투쟁을 통해서 특검까지 이끌었고요. 또 전국의 돌파구를 뚫어서 좀 전국을 돌렸었죠. 예. 그 얘기를 안민석 의원이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50억 특검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예. 자, 50억 특검 법안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 특검 네. 법안 뭐 쌍꺼리 특검을 지금 뭐 법안을 이제 그게 남발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됩니까? 남발하면 안 돼요. 아니 김성태는 되고 민주당이 하면 안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특검을 주장하더라도 더루킹 일당들이 이 댓글 조작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이렇게 조작하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이런 사건은 크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모르겠어요. 검찰 수사가 미비되면은 네. 좀 민주당이 뭐 제1야당으로 절대적인 의석을 가지고 충분하게 정권을 압박할 수 있는 그리고 검찰과 경찰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아요. 그런데 특검 이거는 난발이죠. 아니 50억 클럽 대장동이 훨씬 더 큰 사건 그러니까 아닙니까? 이런 것도 그래요. 사실상 전부 법조인들이 다 연루된 사건들 아닙니까? 그래요. 왜 이 사람들을 수사 소홀히 하냐고. 그렇죠. 네? 수사를 안 하잖아요. 네. 만일 그 부분이 네. 아니 수사 결과도 지금 아직까지도 검찰에서 수사 중인데 네. 지연될 뿐인데 네. 이거 인정사정 없이 똑바로 수사해라. 그렇죠. 그거 아니면 이제 특검 간다. 나는 이 부분도 네. 우리 뭐 국민의힘 뭐 지도부에서도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검찰 수사를 언제까지 네. 우리가 압박하고 네. 그러니까 여야 같이 공동으로 합박하고 네. 그 결과 미흡하면은 한다 뭐 이런 정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죠. 압박해야죠. 예. 수사하라고 해야죠. 그런 거죠. 수사 막지 않지. 그럼요. 네. 검찰 수사가 소홀히 안 되도록 이런 거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어떤 네. 그런 뭐 대강 넘어가고 어떤 게는 뭐 그런 거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네.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의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정치의 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